굿모닝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화그룹이 이번 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 예정대로 인수를 마무리하면 방산과 친환경 에너지 두 축을 중심으로 한 한화그룹의 사업구조 재편도 일단락될 걸로 보이는데요.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거친 뒤 이 대우조선이 한화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한화 측이 주금을 납입하게 되면 매각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.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인수를 마무리 짓고 잠수함 등 군용 특수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인데요. 이번 주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. 이에 앞서 산은이 매각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니까요. 이번 주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삼성전자가 인도 가입자 1위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에 5G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앞서 삼성전자는 8월에도 인도 2위 사업자인 바르티 에어텔과 이 5G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. 이로써 삼성전자는 인도 1, 2위 사업자에 모두 5G 장비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. 인도는 무선통신 가입자 수만 11억 명에 달하고요. 또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시장인데요. 삼성전자가 두 회사에 공급하게 될 5G 장비 물량은 1조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설비 기술 직군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일하는 주말 전담제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. 주 3일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첫 사례이기도 한데요. 정확한 근무 체계는 계속해서 시범 운영 뒤에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. 삼성전자의 여러 관련한 소식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동국제강이 68년 만에 지주사를 세우고 철강 부문을 인적 분할했습니다. 철강 부문을 열연 사업과 냉연 사업으로 나누게 되는데요. 철강 사업의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저평가된 철강 사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인적 분할은 동국제약이 지난 8년간의 사업 구조 재편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. 또 지주사의 전환은 컨트롤 타워 역할로 성장 동력 발굴과 전략적인 투자 역량에 집중을 하고 지배 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높여서 주주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68년 만에 3사로 분할하게 되는데요. 이 동국제강 관련한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방위산업 업계가 채용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. 현대로템은 현재 400명 규모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 현재 방산 분야의 인력 50%에 해당하는 인력을 대거 채용한다는 셈인데요. 최근 무기 수출 호조로 올해 역대 최고 규모의 해외 수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이에 따라 기존 인력만으로는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서 대규모 긴급 채용에 나선 건데요. 또 다른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도 올해 전체 인력의 17%를 채용한 바 있습니다.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대규모 인력 채용을 했었는데요. 역대급 해외 수주로 방산업계가 대규모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술이었습니다.